처음 만났을 때 벌써 천생연분들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런데도 그냥 편안하고 궁금해 그냥. 한 번 더 만나볼까? 아~ 이런 생각이 남자든 여자든을 떠나서 그게 나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또 이 연애 관련해서 또 손님도 네. 많이 보시고 네. 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으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 저도 좀 궁금해요, 선생님. 네. 이 천생연분이란 건 실제로 있나요? 있죠. 아, 천생연분이 있어요. 네. 운명의 상대는 정해져 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만나세요. 근데 천생연분이라 해도 내가 전생에 연결된 그런 분들과 이렇게 천생연분으로 해서 사랑만 할 것이냐 아니면 결혼 운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건 또 틀린 거예요. 아, 그 천생연분이면 무조건 결혼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 아~ 아니에요. 천생연분이라 해도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내 짝 하니까 내가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하는 그런 천생연분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전생에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한 사랑이 그리워서 근데 결혼의 운까지는 연결이 안 돼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우연히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불륜으로 가신다거나 그러니까 또 아니면은 진짜 올해가 아니라 이 생에 또 이렇게 짝으로까지 배필로까지 연결해서 선생연분으로 이겨진다거나 이게 우리가 뭐 전생을 믿는 분과 안 믿는 분들이 많은데 전생은 있고요. 저는 귀신도 있고요. 당연히 신령님도 계시고 신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생과 우리가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 또 과거는 어떻게 살았느냐가 현재고 또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자듯이 이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올해에 지금 이 생에서 내가 어떤 분과 어떤 식으로 연애를 하느냐가 또 관건이죠. 아, 그럼 선생님 말은 이게 천생연분과 결혼을 한다는 것도 진짜 이게 하늘에서 거의 정말 도화의 천운이 따라야지 이렇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드문 커플이겠네요. 그 커플. 네, 그 커플이 천생연분인데 그 부부가 너무나 애틋해. 결혼해서부터 나이를 먹어서 까지 서로 손잡고 다니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날 손잡고 다니고 서로 어깨동무하고 다니시는 분들 진짜 그런 분들은 진짜 복을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천생연분이 만났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 같은 일반인은 지금까지 이 만났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나랑 천생연분이었을지 아니면 내가 이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 천생연분이었을지 이게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게 천생연분 운명의 짝을 만났을 때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나타나는 징조 느낌을 받는 게 있나요? 나타나는 징조는 왜 이 오늘 처음 만났는데도 내 스타일이 아닌데도 왠지 모르게 끌리고 또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 느낌? 왜? 내 영혼이 기억을 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왠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 왜 이 사람을 만나면 내 스타일도 아니고 별로 호감도 안 가는데 편안한 느낌, 또 만나고 싶은 느낌? 네, 이게 천생연분이죠. 아, 네. 그럼 막 선생님 말하는 첫눈에 반했다 막 이런 것과는 좀 느낌이 다른 거네요, 선생님? 다르죠. 선남 선녀는 서로가 서로에게 저 정도 외모, 저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 그러면은 당연히 첫눈에 반할 수밖에 없죠. 특히 남자분들, 이쁜 여자들 꼭.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첫눈에 반하거든요. 저도 어제도 실제로 한 번 첫눈에 반했어요. 네. 횡단보도에서 첫눈에 반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야, 저도 젊은 날 그런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생연분의 상대는 첫눈에 반한다는 느낌보다는 분명히 전생에서도 연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만나도 저 사람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는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떨 때는 이런 거 있어. 데자부 같은 거. 나 이거 꿈에서 이거 봤어. 아니면은 지금 뭘 하는데 나 옛날에 이런 거 한 것 같아. 그게 전생일 수도 있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꿈속에서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 영혼은 우리 전생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망각에 물이든 술이든 마셨기 때문에 기억을 못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천생연분은 그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전생에 빚을 많이 줬어.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남자의 와이프가 되기 전에 저 남자한테 빚을 다 못 갚을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의 와이프로 살아가겠지만 그렇지만은
내 정말 천생연분이 있잖아. 그러면 어느 날 이 여자분이 뭐 이렇게 뭐 밖으로 막 돌아다니고 연애를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도 우연히 우연한 기회에 뭐 선배를 만났다, 동창을 만났다, 아니면 뭐 어떻게 됐다 해가지고 진짜 어떨 때는 커피 한 잔 들고 있다 부딪혀서 뭐 세탁비를 물어주면서 인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기회는 진짜 우연히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생연분은 꼭 이 생에 한 번은 만나고 지나간다. 스치긴 한다. 그럼요. 그러면은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또 이 천생연분 선을 만나면 되게 어딘가 편안한 느낌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맞아요. 그런 느낌은 약간 이게 딱 만났을 때 딱 드는 건가요? 그럼요. 들죠. 그거는 처음 만났을 때 벌써 천생연분들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런데도 그냥 편안하고 궁금해 그냥. 한 번 더 만나볼까? 뭐 이런 생각이 남자든 여자든을 떠나서 그게 나와.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천생연분은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뭐 빨간 실을 묶어서 온다듯이 결국에는 그 실이 땡겨서 한 번은 만나게 돼 있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천생연분이 들어오는 시기가 사람마다 다른가요? 그렇죠. 틀리죠. 예. 왜냐면 천생연분이야. 진짜 이 둘은 천생연분으로 만나서 20대에 만났어. 그래서 둘이 부부가 됐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젊음의 그 혈기왕성함으로 이게 인연이 안 됐어. 그럼 세월이 흘렀어. 우리가 삶이 바쁘다 보면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다. 동창에서 마주친다. 뭐 어떤 누구를 위해서 마주쳐서 마주쳤어. 근데 그 만남이 또 이어지는 거야. 그게 바로 천생연분이에요. 그럼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내가 선생님 말씀대로 20대에 이런 천생연분, 원래 천생연분도 이런 사람과 헤어졌어요. 네. 근데 내가 그러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맞아. 그리고 나중에 늦게 불륜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많겠네요. 그렇죠. 예, 불륜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죠. 진짜. 그런 건 저 좀 마음이 아프다. 아프죠. 아프죠. 왜냐면 내가 충실한 이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야.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그러니까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내 가정을 잘 열심히 이렇게 지키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천생연분이 들어오면은 이 마음을 내가 다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비극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결국은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비밀로 사랑을 하던 어떻게 하던 지인으로 만들던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런 경우는. 그리고 정말 이런 천생연분의 사람과 만나게 된다면은 네. 이게 이런 정말 이 사랑의 감정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일에도 영향이 미치나요? 아우 그럼요. 일이 더 잘 된다든지.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연애 뭐 어떤 제 무속인들은 나는 연애 상담은 안 해 그러시던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 건강 그리고 돈 그리고 사랑이에요. 결국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도 무한한 사랑이지. 그리고 또 불교에서도 자비가 결국 사랑이고 다 사랑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랑의 에너지 때문에 울고 웃고 죽고 살고 이런 문제가 달려 있어요. 내가 진짜 내가 점을 볼 때도 그래요. 연애운을 볼 때 이 사람과 인연이 있다 없다 이렇게 봐드리면서 어떨 때는 냉정하게도 얘기를 해드리지만 그렇지만 아프지 말라고. 왜? 이 사랑의 기운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능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 중재사가 모든 게 사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연애의 기운, 사랑의 기운을 잘 풀고 가야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또 내 운기도 더 잘 돌아가. 남자도 여자 잘못 만나봐. 일이 꼭 쪽박 타잖아.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 잘못 선택을 잘못하면은 내 평생의 팔자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잖아요. 네, 네, 네.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딱 그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천생연분의 짝인지 아닌지 궁금할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점을 보면 나오나요? 나오죠. 나오죠. 왜냐면 많이 오래가지 내가 어떨 때는 시절 인연이다 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거는 한동안 사랑이 이어가요. 한동안 사랑이 이어가지만 그 사람이 내 배필은 아니야.
근데 저는 그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두 분이서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으니까 예쁜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내 배필은 아니다 하는 거는 내가 그냥 마음속에 참조하는 거지. 지금 현재에 우리는 충실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운명을 바꾸는 것도 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결혼 두세 번 하는 팔자다. 저도 마찬가지. 사주 어렸을 때부터 보면 엄마가 이제 그때는 내가 본 게 아니라 보러 다니셨지만 뭐 결혼을 두세 번 할 팔자다 어쩌다 하는데 저도 이렇게 딱 한 번 결혼하고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운명은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노력하는 만큼 바뀌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인 사람이 다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나를 해야 할 사람이냐, 그 정도는 봐야 되니까 언제든 이렇게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정말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 혹은 나는 언제 이 운명의 상대가 찾아오는지 그 시기가 궁금하신 분들도 포함해서 네.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방문이나 전화상 통해서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